저희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지지보다는 방어가 더 목적이라고 봐야 돼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공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5년 내내 이어질 거고. 대통령이 아닌 그의 아내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팬덤이 있습니다. 권사랑 팬카페 회원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개설 반년 만에 회원 수는 9만 4천 명을 넘어섰고 회원들은 매일같이 김건희 여사의 기사와 사진을 공유하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카페 대표는 주기적으로 김 여사를 향한 비방글과 악성 댓글을 고발하고 나서는 등 열심입니다. 정치 팬덤을 향한 우려가 큰 요즘, 세계일보 영상팀은 권사랑 카페 대표를 만나 이들이 왜 김 여사를 적극 지지하기 위해 뭉쳤는지 알아봤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지지보다는 방어가 더 목적이라고 봐야 돼요. 저희가 대선 전에 그 작년 11월, 12월 이럴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각 그 가진 의혹하고 공격이 많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로 가서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 타겟으로 삼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 김건희 또는 김혜경 대 김건희의 이런 대결 구도를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방어해주는 그런 카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네. 방어의 그런 방어의 필요성이 조금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이어가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공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5년 내내 이어질 거고 재명인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윤석열을 하루빨리 탄핵시켜서 대통령 이재명을 다시 대통령 만들자 이거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권 내내 정권 끝나서도 계속 이런 공격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네. 역대 다른 대통령 아내와 비교해서는 좀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김건희 여사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외모에 처음에는 많이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성격이 굉장히 소탈하고 진실되고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진심에서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언론에 저렇게 비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언론에서 매도가 될까, 공격을 받을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정치권에서 네. 정치 팬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이재명 팬카페 같은 경우에 이재명이가 실제 갤주예요. 자기 사진도 직접 올리고 그런 자기적인 팬카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도 없고 국민의힘이나 어떤 단체에서 지원받지도 않거든요. 오로지 그냥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고 방어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팬카페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정치 팬덤이라고 하면 요새 많이 언급되는 네. 그 개딸이라고 네네네네. 이 개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사람들도 다 이재명을 좋아하고 지지하니까 하겠지만은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정치를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어떤 운영자가 어떤 방향을 잡고 운영하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카페 초창기에 이준석 당대표를 막 욕해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불만을 갖고 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공격한다거나 특정인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제가 카페를 조금 훑어보니까 네. 어떤 정치 기사에서 이제 댓글 지원 같은 거를 공지로 요청을 하신다거나 네. 어떤 그 특정 후보를 좀 지지하신다거나 네. 좀 이런 글들을 제가 좀 봤는데 네. 이런 활동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동을 좀 하시는 이유가 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그거는 이제 회원들이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최대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카페는 원래의 모습으로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고 방어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부득이하게
왜냐하면 그런 작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좌파들은 하고 있었어요. 팬카페에 이런 좀 정치적인 활동이 좀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말씀하신 좀 김여사의 뜻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네, 그거는 좀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보수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카페가 전무예요. 국민의힘 지지 후보들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목적이지, 정치에 그거를 어떤 임명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그냥 김건희 여사를 위한 카페로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